네, 2월 20일 수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미나 투자 스탁박스가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호장 레시피를 저희가 짜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대 증시 모두 지금 1% 넘게 큰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 하락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미증시가 또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뭐 이제 좀 지겹도록 얘기를 많이 했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공포가 다시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올해 들어서서 미증시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거든요. 네. 지난주 수요일날 근데 우리 국내 증시도 올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자연스럽게 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왔잖아요. 마찬가지로 네. 오늘 뭐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미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이제 위축된 건 분명한데요. 지수가 움직이는 걸 보면 오늘 나스닥 지수가 2.5% 빠졌거든요. 그리고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전부 2%가 넘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 오늘 코스피 지수 1% 정도 하락이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82포인트 살짝 깨졌다가 지금 약간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미국 증시 하락에 비하면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비교적 좀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렬하게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또 강렬한 반등이 좀 들어오잖아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들이 투매가 한번 심하게 쏟아지고 나면 그 다음날 곧바로 지수를 좀 들어올리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저점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또 화끈하게 조정을 좀 한번 받고요. 내일 모레 이틀 남아있는 이번 주 영업일 동안에 다시 한번 또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조정을 이용해서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점하는 전략은 뭐 오늘도 변함없이 좀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지 오늘 오후장을 좀 기회로 삼아보려면 네. 또 우리 영미 매니저님의 레시피가 필요해요. 오늘 네. 오후장 레시피 짜봐주실게요. 오늘 시장이 좀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달달한 레시피를 좀 드릴 텐데 오늘은 조금 이제 좀 공격적인 전략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실제로 지금 제가 조금 이따가 리뷰해드리면서도 몇몇 이제 사례 종목들을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시장이 이렇게 좀 크게 흔들릴 때 고점을 좀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요. 투매 이후에 신고가가 나타난다. 신고가는 투매 이후에 많이 나온다라는 이제 의미로 오늘은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에 게임 업종 그리고 제약바이 업종 낙폭과대 업종들 분명히 이제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이제 가능성보다는 반등에 이제 무게를 좀 두고 저점 부근에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오히려 직전 고점을 이제 좀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들, 신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을 네. 매수를 좀 해놓고 조정 이후에 시장이 반등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대응을 좀 한다라는 측면에서 신고가는 투매 이후에라는 이제 한 줄 레시피를 좀 말씀드렸고요. 고점 돌파 직전의 종목들이 오히려 매물 소화가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오늘 흔들리는 장에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미국 증시도 조정받고 이러다 보니까 높게 올라와 있는 종목 매수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 조금 높게 올라와 있는 종목들, 매물 소화가 좀 끝난 종목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좀 짧은 기간 안에 고수익을 좀 내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본다라는 컨셉이니까요. 오늘은 잠시 후에 제가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직전 고점 돌파가 가능한 종목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솔깃한 오후장 레시피인데요. 신고가를 좀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잠시 후 원샷 스페셜 종목 공개 시간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어제 네. 미국 증시가 떨어졌던 게 이제 금리 인상 우려, 뭐 긴축 우려 때문에 이제 네.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럼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 또 추가적으로 이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FOMC 의사록 공개 전에 무슨 이제 불안감, 뭐 경계 심리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라고 이제 많이들 해석하시는데 그건 이제 말 그대로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해석을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내일 공개되는 FOMC 의사록이 이미 2월 초에 진행된 2월달 FOMC 회의에 대한 의사록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FOMC 성명서도 다 확인하셨고 기준금리 0.25%포인트 올렸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준금리를 제약적인 수준까지 계속 좀 올려야 한다라는 것까지 다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별다리 이제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오늘 특히 미국 시장이 조금 과민 반응했던 이유는 지난 2월 달 FOMC 회의에서 몇몇 연준 위원들이 25BP가 아니라 50BP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걸 이제 주장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내일 의사록이 공개되면 혹시나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오늘 시장에 조금 선반영이 되면서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또 뭐 크진 않지만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는 걸 보면 오히려 내일 공개되는 FOMC 의사록은 특별히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 오히려 3월 FOMC 회의에 25BP냐 50BP냐 거기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좀 주목을 좀 받는 거기 때문에 FOMC 의사록 공개 자체는 특별히 시장에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미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어제 편입했던 로봇부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로봇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네. 어제 엄청 강조를 해 주셨는데 네. 정말 하루 만에 오늘 오전장에 한번 급등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그래도 분위기가 좋은 상태이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로봇 관련된 이제 국가 전략 킥오프 회의가 어저께 이제 경기도 분당에서 이제 진행이 됐다라는 거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 이제 참석했던 기업들이 이제 뉴로메카라든지 그다음에 로보티즈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도 이 로봇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이제 육성을 하겠다라는 거 어제는 조금 이제 묻혔지만 분명히 로봇 종목들이 이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제 제가 로보로보 말씀드렸었죠. 물론 오늘 로보로보가 뭐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 몇몇 로봇 종목들 중에 지금 SBB 테크 같은 경우에 직전 고점을 막 뚫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한 줄 레시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이제 전고점 직전에 있던 종목들이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오버슈팅이 좀 강하게 진행이 좀 되는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은 21선 눌림목 이후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 로보로보도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이제 탄력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목표가 이제 8,000원 정도까지 대응을 해본. 다고 하면 오늘 뭐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도 충분히 이제 접근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로봇 종목을 또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아까 한 줄 레시피에 맞게 전고점 돌파가 좀 기대되는 로봇 종목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잠시 후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보는 목표가 터치 8,000원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2월 17일 편입했던 AD 테크놀로지가 지금 20% 넘게 거의 뭐 상한가 부근에서 네.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AD 테크놀로지 리뷰 바로 도와주실까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남들보다 그냥 며칠만 좀 빨리 매수하면 된다. 며칠 안 됐어요. 17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 드렸던 종목인데요. AD 테크놀로지는 국내 이제 K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이제 전망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든지 AI 뭐 이런 이제 로봇 이런 산업들이 이제 많이 좀 육성이 좀 됐을 경우에 실질적인 이제 수혜를 입는 업종 중에 하나다. 코아시아라든지 AD 테크놀로지 이 종목들을 뭐 생방송 중에 지금 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AD 테크놀로지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딱 뭐 한 3거래일 만에 지금 장 중에 거의 40%가 넘는 이제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상태고 오늘 요 회사가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지금 뭐 145조 원 정도의 이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순위로 또 M&A 해야 되는 대상 기업 중에 하나가 디자인 하우스 회사다. 뭐 이런 이제 분석이 좀 나오면서 실제로 뭐 AD 테크놀로지를 M&A 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AD 테크놀로지가 국내를 대표하는 1등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다 보니까 AD 테크놀로지가 오늘 그 보도가 나온 이후에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을 했고요. AD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또 소개를 해드렸던 코아시아도 어제는 코아시아가 훨씬 강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좀 누르는 듯 하다가 AD 테크놀로지 급등을 하니까 역시 코아시아도 전고점 뛰어 넘어가면서 돌파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 코아시아라든지 AD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디자인 하우스와 관련된 기업들은 일거리가 지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운드리에서 어저께 삼성전자가 뭐 자율주행 칩, 레벨4에 이제 자율주행 칩을 수주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파운드리 이제 설비 역량이 계속 좀 늘어나고 아무래도 이제 수주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코아시아라든지 AD 테크놀로지와 같은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좀 좋아질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M&A와 관련된 이런 재료까지 이제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아주 강하게 급등을 했거든요. AI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 거에 비하면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코아시아 이런 종목들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대로 좀 적중이 좀 되면서 오늘 AD 테크놀로지가 아주 강한 이제 급등세가 좀 나타나면서 28%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조금 소강 상태로 여러분들 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 뭐 자율주행 칩이라든지 이런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AD 테크놀로지까지 리뷰 들어봤고요. 그럼 많은 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실 시간입니다. 바로 원샷 스페셜 종목 공개, 두 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저희가 오후장 레시피로 신투맨은 신고가 이후에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기회를 좀 오늘 오후장에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아까 힌트를 주셨다시피 네. 로봇 관련주일까요? 로봇 종목을 편입을 할 텐데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사실 로봇 종목이 대단히 강했어요. 네, 근데 이제 10시가 넘어가면서부터 방금 제가 리뷰해드렸던 이 AD 테크놀로지 아무래도 이제 삼성 M&A 이슈가 워낙 좀 핫하잖아요. 네. 이 재료 때문에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로봇 종목들이 오히려 조금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전고점 길 돌파가 이제 좀 기대되는 가장 좀 핫한 로봇 종목 하나를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00원 현재가로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은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 이제 로봇 전략 회의와 관련된 부분과 밀접한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로보티즈는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자율주행 로봇을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로봇 이제 집게미, 일개미 이런 것들은 제가 방송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많이 안내를 좀 해드렸을 거예요. 집게미 같은 경우에는 실내 자율주행 로봇,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데서 룸서비스 시키면 로봇이 이제 배달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집게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일개미 같은 경우에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야외에서 로봇이 이제 주행을 하면서 특히 지금 보시면 이게 도로가 아니라 네. 인도에서 지금 로봇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저 한번 봤어요. 이게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이렇게 로봇이 인도를 통해서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 우리 국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키국회의가 열렸고 어저께 이제 이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된 게 국회 이제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저렇게 로봇이 인도를 타고 다니면서 배달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리겠다. 네. 이렇게 커피라든지 아니면 치킨과 같은 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로봇이 배달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가 오토바이가 워낙 이제 도로에 많이 다니고 있다 보니까 좀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내뿜는 매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 오염에 대한 이제 문제들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로봇이 자율주행 배달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이제 얻게 되는 효과가 좀 클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국내 산업뿐만 아니라 해외로 많은 로봇들을 또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어저께 있었던 이 로봇과 관련된 이제 전략 회의에서 가장 좀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로보티즈다. 아마 요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로보티즈가 15%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거든요. 어제 그 로봇 회의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보면 두산 로보틱스, 비상장애사죠. 그다음에 LG전자가 이제 참석을 했고 로보티즈하고 뉴로메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했거든요. 그 참여했던 기업들 쪽에서 오늘 장 초반에 강한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윗꼬리가 이제 조금 달리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으나 오늘 상당히 좀 큰 거래가 이제 붙으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이 꼬리가 달린 자리에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신다면 제가 아까 한 줄 레시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34,000원 이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아주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제가 AD 테크놀로지 오늘도 리뷰를 해드렸지만 이 종목도 소개해드릴 당시에 차트는 보시면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잖아요. 오늘 네. 장대양봉 요거 빼면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릴 때 한 요 정도 올라와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상승은 좀 했습니다만 다른 인공지능이나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비해서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로봇 종목들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 보면 바닥에서 거의 3배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렸던 SBB테크 같은 종목들도 주가가 아주 강하게 지금 저점 대비하면은 거의 뭐 2배 이상 지금 상승을 했는데 로보티즈는 그에 비하면 사실 상승한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상당히 좀 강하게 시세가 좀 분출이 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급락이 한번 떨어지고 투매가 한번 진행되고 난 이후에
시장이 반등 들어오는 구간에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신고가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면 그런 측면에서 로보티즈가 오히려 오늘 꼬리를 조금 달아준 게 신규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5,000원, 뭐 전고점 조금 위에 35,000원 정도로 1차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27,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전고점 돌파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목표가 35,000원, 손절가는 27,000원으로 제시해주셨습니다. 로보티즈 오후장에 눈여겨보시고요. 그럼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섹터의 종목인가요? 두 번째는 진짜 좀 제가 공격적으로 게임주 중에 지금 신고가 찍는 종목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게임주 중에 딱 하나 지금 신고가를 찍을 수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거든요. 오늘 그 종목을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7,000원 현재가로 네오위즈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오위즈는 제가 이제 피해 거진 얘기해드리면서 그동안에 뭐 몇 번 소개를 좀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왜 제가 이제 이 네오위즈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냐면 일단은 지난주부터 이제 게임 업종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게 위믹스 이제 재상장 이슈 때문에 위메이드 그룹주들 주가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위메이드가 주가가 지금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시장이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도 위메이드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장 초반에 거의 10% 가까이 상승이 좀 들어왔거든요. 바닥에서 지금 위믹스 재상장 이슈가 이제 부각되고 난 이후에 거의 지금 40% 이상 급등이 나온 상태고요.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뭐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이런 종목들도 동반해서 지금 같이 강세를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게임주 중에 넥슨 게임즈 같은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견조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신고가권에 있는 종목은 게임주들 중에 거의 네오위즈가 유일하다. 그럼 분명히 네오위즈가 이렇게 이제 고가권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피해 거짓과 관련된 흥행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 8월 달부터 이제 피해 거짓이 아마 본격적인 이제 출시가 될 걸로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초부터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피해 거짓 마케팅을 이제 돌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 거짓뿐만 아니라 올해 이제 출시되는 신작들이 브라운더스트 2, 그다음에 이제 산나비, 고양이와 스포어 같은 이런 신작 게임들이 이제 줄줄이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좀 강하고 올해 하반기 때 피해 거짓이 이제 출시되고 나면 아주 강한 이제 실적 모멘텀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분석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증권가에서는 네오위즈의 목표 주가 최상단이 65,00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가 47,000원에 편입을 했잖아요. 그럼 65,000원과 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40% 이상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지금 남아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파동이 좀 전개됐을 때는 5만원 위로 아주 쉽게 좀 상승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이 조금 살아나면서 투자 심리만 조금 회복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좀 전고점을 뚫어낼 수 있는 신고 랠리가 좀 기대되는 게임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47,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뭐 증권가의 목표가는 이제 65,000원이지만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 목표가를 한 55,000원 정도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1차 목표가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40,000원 정도 조금 이제 여유 있게 드린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가격 변동성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손절 가격은 조금 여유 있게 40,000원 정도로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게임즈 중에서 딱 하나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네오위즈였습니다. 오후장에 눈여겨보시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0,000원으로 제시해주셨습니다. 목표가 55,000원 터치까지 한번 흐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 영미 매니저님도 책을 이번에 집필하시면서 동참하셨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조금 담으셨을까요? 뭐 사실 이제 작년에 워낙 시장이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뭐 성장 주의 시대가 뭐 끝났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고 주가가 이제 올해도 좀 힘들 거다라고 많은 예상들을 좀 했었지만 지금 보시면은 뭐 연초 이후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2023년이 아마 주식 시장이 좀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실제 투자에 이제 임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이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실전 투자에 좀 접목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많이 좀 써놨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